반갑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들립니까? 네. 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다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뭔지 모르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게 공통점이죠. 이 방 안에 몇 사람이 앉아있는데 우리 공통점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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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진짜로 아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 법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말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든 몰라도 좋아요. 머리로는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믿는다. 이런 생각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에게 나를 다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습관을 믿는다. 그러면 습관이 하는 말을 내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내가 무시하면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 말을 듣고 이를테면 뭐 맨날 며칠에 어디서 만나자, 서울역 광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2월 2일 날 서울역 광장에서 만납시다.
저기서 나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저 말을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2월 1일 날 그 시간에 나는 서울역 광장에 있어야 된 거예요. 예? 그게 믿는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그 시간에 거기 안 나타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통점이 있다면 진짜 들려요? 네. 아 참. 왜 목소리도 안 나오지 오늘은? 나오긴 나오는데 내 귀에 안 들리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 아. 그걸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하나요, 둘이에요. 하나님, 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아? 하늘이 두 개예요, 세 개예요? 하늘, 하나예요. 미국 하늘 있고, 소련 하늘 있고, 그래요? 아니에요. 어제 하늘, 오늘 하늘, 내일 하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죠. 하늘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래요? 예? 하늘이 여기 있고 여기 없고 그러면 하늘이 아니지.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없어. 예? 특별히 따로 있는 데가 없어. 여기가 하늘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말이 안 돼. 그죠? 있는 장소가 없어. 왜냐면 없는 데가 없으니까.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바깥으로 나갔다 하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히틀러도 못 나가요. 사탄도 못 나가요. 에?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거를 내가 알고 믿는다. 근데 머리로만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그걸 몸으로 믿지 못하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에?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면 남을 탈 것만큼도 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게. 할 수 있는데 참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다고. 그게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바람을 상대하는 것은 그것은 예를 들면 이 손이 이 손을 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그럼 내 안에 있는 게 다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 아닌 거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얘 만나는 게 지가 저 만나는 거야. 네? 내가 소인을 만나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지가 저를 만나는 거라.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천지가 나와 한 뿌리고 만물이 나와 한 몸이다. 그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만물 그 안에는 미안하지만 도둑놈도 들어가는 거예요. 강도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이 하나님을 합시다. 방이. 이 방에서 떨어져 있는 거 찾아봐요, 있나? 방에서 떨어져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찾아봐요. 없어. 방 안에는 다 방하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는 건 연결된다는 말. 동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돼 있어요. 이어져 있다고요. 응? 나하고 철량이 이어져 있다고요. 당신도 방하고 이어져 있고 나도 방하고 이어져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런 관계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나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왜? 한 몸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아주 자신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그것이 저절로 노력하지 않는데 저절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아끼잖아. 나 아까 이렇게 여기가 가려워서 긁다 보니까 내 피부가 워낙 약해. 아주 이상해. 어려서부터 내 이게 아주 피부가 아주 얇아. 툭하면 찢어져. 내가 하도 어렸을 때 상처가 잘 나니까 우리 엄마가 나보고 뭐냐면 야, 넌 내 살같이 그 모양이냐. 두껍지 않고 얇아. 그래서 뭐 조금만 스치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한 말이 너는 눈만 훑어도 찢어져.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서 아까 그때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때 보니까 벗겨졌어. 원스타리오. 그런데 보니까 이 손이 약을 찍어서 바르더라고요. 예? 얘가 여기를 알려줘요. 왜? 제 몸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는 지가 저를 사랑하는 거야. 다시 말해, 내가 누구를 해코지한다면 지가 저를 해코지하는 거야. 그걸 알아. 그러니까 저절로 남을 해코지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나를 해치고. 네. 이걸 몰라. 그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몰라. 지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도 몰라.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야. 몰라. 누가 안 가르쳐줬어. 몰라 지가. 그래서 사람을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십자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요한에서 보면 죄의 자식, 하나님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칫 잘못되면 둘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인간의 말이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쟁을 가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말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오해할 수 있는 말, 오해가 가능한 게 인간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못 읽어서 여기 죄의 자식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자식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따로 없어. 하나님 때문에, 이방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 이해가 갑니까? 머리는 다 이해가 가죠. 그러면서도 누구를 해롭게 하거나
누구를 겨냥해서 독을 담은 말을 하거나 누가 잘못됐다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거나 하는 것은 아직 머리는 아는지 몰라도 아직 몸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려면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자기를 해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용서하세요.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얘기는 왜 자기는 했다는 얘기야. 나는 이미 했어. 그러니 아버지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는 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보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그걸 좀 배우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라 라는 말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요. 옷을 여자지요? 네. 내가 보니까 여자 같은데 여자 맞지요? 네. 남자 아니죠? 네. 예, 여자지요? 네. 여자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아니요. 가만히 있어도 여자요. 사람이죠? 사람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사람이에요. 한 몸 안에 사는 거 서로 여기가 상처 났으면 얘가 아프지만 얘가 약발라 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죠? 그 가려워 금 긁는 거 누가 시켜서요? 저절로 가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려고 애써서 사랑 이거 수상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진짜 사랑. 노력해서 하는 사랑은 아주 좀 수상해. 엄마가 깐깐하게 사랑하는 거, 그거 노력합니까? 원정도 그런 경험 있잖아. 어린데, 나서, 요거 엄마밖에 몰라, 요거. 네. 척 빨고 그러는 애 그런 애한테 참 신경 쓰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에 비행기 많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 아래 동네가 있잖아요. 에 그 비행기 한번 싹 지나가면 시끄러워.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잠들고 자네 비행기 날아가. 늘 듣던 소리니까 끄떡없이 잠잔단 말이에요. 예? 늘 듣던 소리는 시끄럽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줄 아니까. 그렇게 쏙 지나가 비행기 소리는 잠을 안 깨는데 아이가 킹킹 하니까 반짝 깨달았어. 그게 뭐예요? 엄마니까 그런 거예요. 온 신경이 아이한테 가 있단 말이죠. 이게 진짜 엄마잖아요. 나는 엄마가 못 돼봐서 모르긴 하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보면 그래요. 이거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야. 계산이 없어. 에? 계산이 없어. 누가 시켜서 아니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그건 사실 때는 진짜 알고 나면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거야. 어떻게 돼버려도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거 그걸 알게 되면
내 행동 거지 내 말 행동이 저절로 바뀌겠죠? 그거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당에 수십 년 다녀 뭐예요? 여전히 옛날 하던 그 그대로 해서 누굴 미워하고 누굴 좋아하고 누굴 안 돌리고 누굴 안아주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의 자식, 하나님 자식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다르긴 달라요. 여기 늘 얘기하지만 이 아이, 둘째 아이, 얘가 여기 있기 전에 뭐 했어요? 지가 있던 집을 떠났어요, 그죠? 떠나던 녀석은 이리 가, 집을 이리 가고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떠나는 녀석은 이쪽으로 가고 돌아가면 이제 길은 같은 길이야. 예? 같은 길인데 방향이 달라. 그건 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사람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못 가셨어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도 많았다. 방향이 달라. 집에서 떠나는 녀석은 이리 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녀석은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동향이 안 돼. 방향이 다르죠, 그래.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같은 길이란 말이에요. 떠났던 길이 돌아오는 길이에요. 방향만 달라진 거예요. 응? 하나는 아버지에서 아버지를 등지고 가는 길, 다른 건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길. 오케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종류가 같은 사람이에요. 나요. 내가 아버지를 등졌다가 다시 아버지를 향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계신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저 떠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아이고 이게 내가 살려고 온 길인데 내가 여기서 있다가 죽겠구나. 내 딸은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까 아니네. 아 이게 내가 이게 잘못 길을 갔구나. 방향이 잘못됐구나 하고 싹 돌아선다. 요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응? 아버지를 등졌다가 아버지를 향하는 거예요. 빛이 여기 있어요. 빛이 있으면 빛을 등져. 그럼 내 앞에 있는 건 내 그림자죠? 지가 들은 그림자. 그러다가 돌았으면 그림자는 안 보이죠? 환한 빛만 보이는 거예요. 얘는 지금 갈 때까지 갔다가 돌아온 애란 말이죠.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어. One is the man, man uses. The other is the man, God uses. 하나는 지가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돌아서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있다 보니까 죄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길래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